AIA 바이탈리티 서밋 리브베러 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활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AIA는 그동안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활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AIA 바이탈리티의 새로운 혜택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더 새로워진 AIA 바이탈리티를 소개합니다. 물론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운 길보다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걷는 것,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보험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AIA 바이탈리티와 함께한다면 당신은 분명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AIA 바이탈리티를 선택합니다. Hi to everyone in Korea, it's David here. As AIA's global ambassador, I want to welcome you to join the Live Better Talk powered by AIA Vitality to celebrate a fresh start for our customers and friends in Korea. AIA Vitality is a unique health and wellness program. It can help to motivate you every day to make better lifestyle choices on your journey to leading a healthier, longer, better life. So I hope you tune in and I also hope to see you soon when I can return to Korea again. Until then, stay safe. 계속해서 AIA의 새로운 앰버서더를 소개합니다. 바이탈리티와 함께 일상을 업그레이드해서 살아가는 보라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지금은 3시. 아침엔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홈트! 개운하고 몸도 풀리고 좋네요. 오늘은 이걸 따라해볼 거예요. 아침을 먹을 거예요. 사실 집에서 음식도 종종 해먹는데요. 주로 풀,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근데 간편하게 밀키트를 주문해봤어요. AIA 바이탈리티 앱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운동을 했으니 일단 먹어보죠. 맛있네요. 요새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책을 읽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좋네요. AIA 바이탈리티 앱에서 주간 미션을 달성하면 교보문고 3,000원 할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책 많이 읽으세요.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은 주간 미션 시작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다 채우면 나중에 리워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통신비 할인도 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있고 이마트랑 교보문고 할인받을 수 있네요. 오늘은 만 걸음 걷는 건데요. 만 걸음 정도야 뭐. 한번 가봅시다. 일단 좀 걸어볼까요? 미션 달성하러 고고! 약간 뛰듯이 걸어야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500걸음 남았어요.
목표 달성했습니다. 진짜 금방이죠?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많이 걸으세요. 오늘 미션 달성했으니까 기념으로 가면서 커피 한잔 마셔야겠네요. 지난주 리워드로 받은 스타벅스 쿠폰 있지요. 안녕. 일단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고 무겁다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AIA 바이탈리티는 보험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AIA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HLBL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IA 바이탈리티의 헬스 앤 웰니스 프로그램은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실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미션도 주는데요. 이 미션에 성공하면 포인트를 모아서 다양한 리워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리워드도 통신비 할인, 커피 무료 쿠폰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것부터 항공권 할인이나 호텔 숙박권처럼 여행 갈 때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고 또 갤럭시 워치 할인이나 헬시푸드 같은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혜택도 많이 있어요. AIA 바이탈리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보상은 건강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걷기 미션이나 심박수 미션을 하면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걸 통해서 활력도 얻고 네, 여러분도 즐겁고 편안하게 AIA 바이탈리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좀 기운을 내야겠다 싶을 때는 집안에서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취미가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가 요새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책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주는 그런 정서적 안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요. 근데 오래 산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평균 수명 연장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면 그 자체로 기쁘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순간의 충동으로 삶을 망치지 말고 앞으로의 내 삶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선택들이 제 미래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그때도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나의 마지막 10년이라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일 수도 있고 10년 뒤, 50년 뒤일 수도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건강이 베이스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건강해야 어떤 삶을 살아가든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일하고 있을 때 몸을 움직이면서 활기 넘치는 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뭐 그럴 때 저는 잘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저만의 균형 있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한 개의 답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하죠. 정신과 건강, 건강과 정신, 가족들, 또 그리고 어쩔 땐 재정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나만의 건강한 균형이 있는 삶의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 잘 자기, 활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건강한 음식 먹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기,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너무 오버하지 않기, 그리고 노를 생각하기.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잊고 지낸 친구처럼 불쑥 나타나는 보험 말고
위험이 닥치기도 훨씬 전에 일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라면 어떨까? 그것도 매일매일. 건강할 땐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건강을 잃기 전에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 이것이 AIA 바이탈리티. 내가 바뀌면 보험도 바뀐다고? AIA 바이탈리티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시작부터 통 크게 10% 할인. 고객의 건강 활동이 늘어나면 최대 20%까지 할인도 늘어나는 전에 없던 고객 중심 보험.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혜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누리는 혜택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합니다. 국내 최초 멤버십 기반 보험 프로그램 AIA 바이탈리티는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고객 스스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돕습니다. 건강할 때 즐기세요. 즐기면서 건강하세요. 어떻게? 다양한 파트너 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독점적 리워드는 AIA 바이탈리티 멤버십만의 특권입니다. AIA 바이탈리티를 통해 생활 속 리워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위해 AIA 바이탈리티. 잘 사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막연하시죠? AIA 바이탈리티는 더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스마트하게, 더 행복하게, 더 현명하게 이렇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AIA 바이탈리티와 함께 고민하는 브랜드 파트너가 있습니다. AIA 바이탈리티의 브랜드 파트너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 베러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멀어진 우리 사이의 거리, 예전보다 적어진 즐거운 웃음소리, 예전보다 떨어진 몸과 마음의 활력. 우리는 지금 달라진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더 나은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달라진 세상에서 활기차게 오늘을 채워나가며 든든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저의 활력소는 러닝이에요. 몸과 마음이 개운해져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즐겁게 건강을 지키고, 제 일상의 활력소란 사람들과의 대화,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웃고, 피트니스나 웰니스를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저의 활력소는 운동입니다. 운동만 하면 그냥 온몸에 활력이 도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2020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AIA 바이탈리티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리브 베러 톡. 더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리브 베러 토크.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조우종입니다. 오늘 토크쇼와 더불어 더 잘 사는 방법을 살펴보는 리브 베러 릴레이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크가 끝난 후 공개되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더 잘 사는 법 첫 번째 주제는 더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리브 베러 리브 헬시어 더 건강하게 사는 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러닝 전도사 안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제휴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그 두 분은 어때요? 평소에 두
두 분은 잘 살고 계신가요?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지. 안정은님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에 달리기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있고 글도 쓰고 또 비대면 행사도 기획하면서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상욱님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데 요즘 시대가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생활 자체는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별다른 약속 같은 것들도 이제 없고 회식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은 오히려 더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제일 힘든 일은 정은 씨 어떤 건가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100번 공감. 같은 프리랜서 아니에요. 예. 부지런해져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 잡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날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네, 눈 뜨는 시간이 출근이고 눈 감는 시간이 퇴근인 거죠. 반면에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상욱님은 업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9-to-6에 대한 압박 상당하죠. 다른 회사들끼리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도 다르고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담당자가 조율을 해야 되고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운데 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의 서로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제일 크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뭐 업무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두 분은 주로 어떤 걸 하나요? 정은 씨는 해소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생각 정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기혼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결이? 그러니까 저도 뭐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제 자신을 잃기 마련인데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정도는 꼭 혼자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상욱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취미생활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공방에 다니면서 도자기를 시작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니 남자가 공방까지 가기 쉽지 않거든요. 두세 시간 동안 이렇게 흙을 만지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공방에서 두세 시간 정도 작품을 만들면서 왜요? 저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그냥 운동밖에 안 해요. 운동할 때는 뭐 전화기도 안 보고 다 치워놓고 그냥 운동하면 집중을 한 1시간 정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한 정말 4-5일 운동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지게. 맞아요. 그런 거 있죠. 네. 네. 운동하면은 좀 아무 생각 없어지지 않아요? 네, 확실히 운동을 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질 때면 좀 고요해지는 기분이 들고요. 또 머릿속이 텅 비어 있으면 또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삶의 활력도 얻고 또 새로운 에너지도 얻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두 분과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습관 순위 대결. 자, 두 분이 꼭 가장 만들고 싶은 건강 습관 순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가장 만들고 싶은 건강 습관 순위 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식습관, 운동 습관, 수면 습관, 알뜰 습관 이렇게 있죠. 자, 지금부터 두 분은 카드를 순위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순위판에 먼저 4위부터 가보겠습니다. 안정은 님부터 갈게요. 4위는요. 수면 습관. 야,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4위예요. 네, 뭐 이게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1등, 2등, 3등보다는 조금 순위가 밀려나서 4위로 됐습니다. 수면이 4위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욱님 4위 보겠습니다. 뭡니까? 저도 수면 습관으로. 수면이 제일 뒤로 밀렸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 저는 수면 습관을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낮은 순위로 매겼습니다. 본인의 순위에서는 조금 밀렸다.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정은님 붙여주시죠. 야, 식습관이 3위예요? 아니, 먹는 게 사실 만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3위입니까? 네, 저도 사실 잘 못 지켜지고 있기는 하는데 끼니를 거르는 일이 좀 많아서
네,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순위에서 좀 밀렸다. 본인의 순위에서 식습관이 3위. 자, 그러면 상욱님은 3위 뭡니까? 저는 알뜰 습관을 3위로 했습니다. 알뜰 습관은 경제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건데. 왜 3위냐라기보다 1, 2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3위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자, 1, 2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과연 이 수면,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그러면 두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볼게요. 자, 두 분 동시에 1위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위 붙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붙여주세요. 와우. 1위가 걷기 습관. 야, 그러면 자동으로 2위 칸에도 남은 거 붙여주세요. 정은님은 1위 걷기 습관, 알뜰 습관 2위, 3위가 식습관, 4위가 수면 습관. 상욱님은 1위 걷기 습관, 2위가 식습관, 알뜰 습관, 수면 습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1위가 걷기 습관인 게 두 분이 공통됐습니다. 일단은 정은님, 1위가 걷기 습관, 2위가 알뜰 습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무리 뭐 밥을 잘 먹어도 돌아오기도 힘들었고 또 잠을 자려고 해도 사실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런 우울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걷기를 했을 때만큼은 우울감이 좀 많이 사라지면서 활력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서 저는 걷기 습관을 1위로 꼽았습니다. 아니 근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네, 우울증 걸리고 뭐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니 왜 우울증이 왔어요? 취업이 너무 안 돼서 네, 힘들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진짜 원하던 거를 늦게 해서 찾아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됐는데 그때 마침 사드가 터져서 네, 중국 항공사였는데 비자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비자 기다리면서 주변 시선들로부터 막 외면받고 무시도 받고 그런 시간들 덕분에 네, 달리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나는 걷기 습관이 나를 다시 살게 해줬다. 예,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줬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상욱님은 역시 1위가 걷기 습관, 그리고 2위가 식습관, 알뜰 수면 이렇게 했는데 걷기가 왜 1위입니까? 그러니까 직장인이다 보니 따로 운동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운동을 꾸준히 계속 습관처럼 만들기에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 습관을 기르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총 걷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걷기에 투자하는 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경 쓰기 전에는 네. 그 핸드폰 앱으로 보면 네. 보이잖아요. 거의 5,000보, 6,000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10,000보 정도까지는 걸으려고 하고 있고 9,000보, 10,000보 정도까지는 걷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의식적으로 걸어야지 그 정도 걸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10,000보가 굉장히 긴 거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1위가 걷기 습관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러닝 전도사 안정훈님 그리고 SKT의 박상욱님 두 분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만들고 싶은 건강 습관 1위가 걷기 습관입니다. 두 분 다. 오늘 두 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제 습관이 이렇게 나눠질지는 몰랐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아, 걷기가 다시 한번 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반대로 수면 습관도 좀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박상욱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사실 찾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돌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걷기 습관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이어 SKT가 참여하는 리브베러 릴레이 챌린지를 공개합니다. 샵 리브베러, 샵 리브 헬시어로 여러분의 더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릴레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리브 헬시어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브 헬시어는 무엇인가요? 저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달리기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리기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칼로리를 태우는 생활 속 운동도 즐겨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생활 속 운동을 통해서 저의 챌린지를 보여드릴게요. 제 피드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릴레이는 어떤 것인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I think the most important, of course, is on the pitch, the talent, but today we need to know that's not enough. We need to take care about our body and about the food, and of course, sleep well is very important. I've never seen anyone sleep as much as this man, by the way. The moment we got on the bus, the plane, the hotel, the restaurant, everywhere, he sleeps. It's important to sleep. That extra one hour. We're all looking for one hour more. Live Better Talk, 이번에는 더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피지컬, 신체 건강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운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토크쇼와 더불어 더 잘 사는 방법을 살펴보는 Live Better 릴레이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크가 끝난 후 진행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 분이 나와 계십니다. Live Better, Live Smarter. 스마트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게스트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 트레이너이자 스포츠 영양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핏블리 문석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임직원 아나운서 석지윤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편인가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트레이너에게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우습지만 네. 생존을 그렇죠. 위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저는 주로 무거운 거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 예, 약간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석지윤님은 운동을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는지? 사실 저는 핏블리처럼 운동을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지는 솔직히 못하고요. 네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어디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홈트레이닝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꾸준히 아, 하려고 노력하고 홈트하시고. 네, 되도록 걷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두 분을 함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데 특히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스마트하게 운동하는 법은 어떤 겁니까? 스마트하게 운동하는 법은 좀 전략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길게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략적으로 운동 루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루틴을 만들고 전략을 짜서? 네, 식단이랑 운동 루틴도 중요하고 제가 오늘 몇 번을 할 건지 어떤 순서로 할 건지도 좀 세밀하게 조절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효율성에서 굉장히 높아져요. 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운동 일지 쓰면서 오, 예. 오늘은 뭐 스쿼트 뭐 몇 세트 몇 회씩. 오,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석지윤님께서는 좀 더 남다르게 스마트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새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그날그날의 몸 상태나 컨디션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매일매일 그날의 운동량을 꾸준히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갤럭시 워치 사용하시면 이 부분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걸음걸이 수나 심장박동 같은 거 측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외에도 뭐 활동 시간이나 수면 시간까지도 한 번에 관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치 스마트워치를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네, 사실 갤럭시 워치에 가장 뭐 쓰면서 좀 편리했던 네. 점 하나를 좀 뽑자면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작을 하실 필요가 없고 아, 그래요? 네, 데일리하게 그냥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운동으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때그때 트래킹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트레스, 요즘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너무 많죠. 스트레스 관리까지 한 번에 해보실 수 있는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핏블리님도 갤럭시 워치 사용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실제로 많이 사용해봤습니다. 제가 스마트워치를 몇 번 써봤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웨이트 기능이 들어있어요. 딱 저한테 필요한 건데 보통은 유산소 운동할 때 달리기 측정이나 심박수 측정을 해주는 워치는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웬만한 헬스장에 있는 모든 동작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진 워치더라고요. 걷기 체크는 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될 것 같고 예, 러닝부터 웨이트까지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 체크가 되는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워치인데 저는 그럴 때 많거든요. 운동하다가
아 내가 이거 지금 몇 세트째지? 맞아요. 맞죠? 맞아. 내가 지금 이상? 내가 두 번 했나? 세 세트 했나? 이럴 때 맞아요, 맞아요. 알려줘요?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냥 횟수부터 세트까지 다 기록을 해주고 심지어 휴식 시간도 저희가 정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카운팅을 해줘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수기로 작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좋은 게 하고 나면 어플에 그냥 기록에 다 남습니다. 대박. 그러니까 그게 너무 편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무조건 과하게 막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두 분이 가장 신경 쓰는 거 운동하실 때 어떤 겁니까? 저는 운동을 지나치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만 하면은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스쿼트도 막 천 개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약간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차라리 좀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운동 루틴을 짜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워밍업을 하고 항상 예열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하도록. 석지훈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걸음 수를 잰다거나 아니면 뭐 심장박동 재는 건 너무 기본이니까 가끔씩 뭐 혈압이나 심전도 체크를 해보면서 제 몸 상태를 좀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매일 체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좀 번거로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같이 특별히 아픈 데가 없더라도 매일매일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측정하다 보면 오늘은 조금 어떤 수치가 평소랑 좀 다르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내가 오늘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그렇죠, 네. 아, 그런 방법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우리 두 분과 함께 스마트하게 운동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탐정단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측정된 데이터를 보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유추해보려고 하는데 피플리님께서 지난 하루 동안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생활을 하셨잖아요. 24시간. 그러면 저희가 함께 그 24시간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운동은 얼마나 하셨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과연 수면 시간 얼마나 나왔을지,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전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침하고 몇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10시에 잠들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수면 시간 7시간입니다. 진짜요? 정확하게 7시간이에요. 무섭네. 야, 무섭다, 진짜. 나 자는 시간을 딱 체크하고 있네. 오, 갤럭시 워치.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보겠습니다. 운동 많이 하셨어요? 운동 많이 하죠. 이거 자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걸음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걸음수,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헬스장 갈 때 걸어가니까 한 300걸음 정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자, 걸음수는 5,215 걸음입니다. 3.9km. 우와, 그렇게 많이 걸어요? 아, 런닝머신을 좀 타서 그런가 봐요. 아, 유산소 운동을. 자,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른 운동도 좀 하셨는데 보니까 운동 시간은 총 50분. 50분 운동을 하셔서 404kcal를 소모했어요. 운동할 때도 막 거의 코치처럼 알려준다고요? 네, 운동할 때도 코칭을 받는 것처럼 알려주고요. 또 왼쪽과 오른쪽 밸런스를 자동으로 좀 측정을 해서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운동하는 시간 알려주고 또 자, 데이터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혈압하고 심전도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혈압 수치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혈압을 측정한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본인 혈압을 체크해 보시면서 좀 생활 패턴을 좀 건강하게 바꿔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실제로 혈압이 예를 들어서 높거나 낮거나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도움이 되죠.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심전도 측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 심전도 측정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플에서 심전도를 누르면 네, 지금 이렇게 심전도를 측정을 했어요. 제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트레이닝을 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심장 건강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실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원래 그 제가 해외에서 트레이너 생활할 때는 실제로 항상 맥박을 짚으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회원 손목에다가 착용이 돼 있으면 이걸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트레이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심장이군요. 아,
사실 심전도 같은 경우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분은 없는지 좀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위험을 줄인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네. 사실 갤럭시 워치가 의료 장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스마트 워치죠. 그래서 의사분들과 상담하실 때 참조용 데이터로 쓰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편한 건강 데이터 측정이 갤럭시 워치의 정말 1급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다른 스마트워치에서 제공하는 그런 측정 기능 외에도 혈압, 심전도, 산소 포화도와 같은 헬스케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AI 바이탈리티와 갤럭시 워치의 콜라보레이션 기대해 주세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와 함께하는 리브베러 릴레이 챌린지가 공개됩니다. 샵 리브베러, 샵 리브 스마트로 여러분의 더 스마트하게 잘 사는 법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SK텔레콤 안정은님으로부터 릴레이를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리브 스마터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게 맞는 똑똑한 운동 방법이에요. 나만의 운동 계획이나 목표를 공유해주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참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릴레이도 기대해주세요. 예, 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갤럭시 워치가 매력이 있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다들 바이탈리티 앱 사용하시죠? 바이탈리티 앱. 그거잖아요. 그 바이탈리티 앱에 뭐 걷기를 하면 그렇죠. 뭐 리워드 해 주고. 네, 그래서 삼성 갤럭시 워치에서 측정된 걷기 데이터 바이탈리티 앱으로 연동시켜서 리워드 네. 받으실 수 있어요. 어, 돈을 주는 거예요? 뭐 상품권 같은 거나 아니면 통신요금 할인 같은 혜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근육운동도 포함되나요? 근육운동보다는 그 갤럭시 워치에서 심박도도 같이 측정하시잖아요. 네. 그 심박수 데이터도 앱에 연동시켜서 리워드로 합산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 그렇죠. 운동을 네. 열심히 하시면 리워드가 더 쏟아진다. 지금 하면은 열심히 하셔서 커피 한 잔 네, 받으실 수 있게 네. 올려, 심박수 올려요.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To have an environment like this is incredible for players. When I go to the training, you know, I want to go yeah. with fresh mind, fresh body. One of the things you can do is go to bed at the same time each night. And something as simple as that can kind of have you in a good rhythm. Other little things, like you're not using your screens, your phones in the last half an hour before bed. So the mattresses and pillows were very important in sleep to have something. It doesn't have to be something expensive, but it has to be something that you find comfortable. Sure. Yep. "더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리브 베러 토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크쇼와 더불어 더 잘 사는 방법을 살펴보는 리브 베러 릴레이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토크가 끝난 후에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을 통해서 더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리브 베러, 리브 해피어,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이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CNC에서 AI 바이탈리티 서비스 케어 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해로 남을 것 같은 2020년을 살고 계신 두 분이에요. 근데 평소처럼 잘 보내고 계신지 아니면 2020년이 두 분에게 정말 특별한 해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 해인지 궁금하거든요. 소울이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아.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참 적응을 잘해요. 예. 온라인 수업을 지켜보고 옆에서 함께 돕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변화였고요. 그렇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콘서트,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예, 온라인 콘서트 함께 관람도 했고 홈트. 네. 홈트 요즘 뭐 엄청. 네, 홈트 영상 보면서 열심히 운동도 했고요. 또 바이탈리티 어플리케이션을 예. 사용하면서 마스크 쓰고 한강도 열심히 걸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통신비 절약이 또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쏠쏠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가 가장 이제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로 이제 대면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이제 대면으로 보고를 한다거나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이제 비대면 회의 뭐 20명, 30명에서 이제 화상 회의를 한다든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메일을 보내든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변화들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그 저변에는 이제 다양한 디지털 IT 기술들이 이제 활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뭐 AI,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이런 이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있는데 뭐 추가로 말씀드린 이제 저희 SK 주식회사 CNC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IT 인프라를 이제 적용 확대해 나가는 회사 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안 되어 있었더라면 아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예,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SK CNC가 굉장히 많은 디지털 기술들을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세션 주제가 리브 베러거든요. 그리고 리브 해피어예요. 이윤진 씨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떨 때 제일 행복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아 그러니까 뭐 재능 기부나 네. 이런 일을 말씀하시죠? 네네. 뭐 제가 영어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에게 영어 책을 읽어준다든지 그렇죠. 예, 뭐 영어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보람도 되고. 저도 그 행복감을 알 것 같아요. 그 왜 내가 누군가와 뭔가를 나누는 행복 그리고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채워주는 그 행복감인데 종수 씨도 그런 느낌 알 것 같죠?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제 네. 기술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네. 이제 더 건강한 사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로 이제 더 세상을 따뜻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되는 기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기부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이요? 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기술이 적용된 이제 기부 플랫폼을 통해 이제 기부자가 이제 그 기부하려는 그 마음을 이제 수혜자에게 그 전달되는 과정을 이제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새로운 경험들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STT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술이에요. 네. 이 기술이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더 나은 이제 서비스나 이제 개선을 받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 보시잖아요. 네. 이제 유튜브 보면 이제 말하는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아래 하단에 자막으로 나오는 것들도 다 이러한 이제 STT 기술이 적용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그 자동 자막 설정을 하면 네. 예, 바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영어 자막, 한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한글 자막이 바로 네. 되더라고. 그게 STT, 네. Speech to Text 서비스라고 네. 하는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 한번 만나보실게요. 업계별로 봤을 때 퀀트나 운영 연구진이 많은 업계, 즉 은행이나 보험업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활용이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와. 저런 기술이에요. 실시간으로 막 나와요. 그러게요. 그야말로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그 비장애인들의 대화를 더 빨리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빨리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더 많은 활용 사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IT 용어들 퀴즈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보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IT 용어 퀴즈 함께 해보실까요? 문제입니다. 데이터 분산 처리가 핵심으로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어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입니다. 자, 뭘까요? 정답! 블록체인! 블록체인 정답입니다. 블록체인. 윤진 씨 한 문제 맞혔습니다. 분발하시고요, 종수 씨. 자,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요즘 사진 저장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은행이 돈을 받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면 이것은
데이터를 보관해주고 인프라와 각종 IT 관련 기술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요즘엔 USB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죠. 이것은 무슨 기술일까요? 정답. 정답 이윤진. 웹하드. 웹하드. 아닙니다. 네 글자입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정답입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갑니다. 문제입니다. 요즘 이것에 대한 분석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아졌죠. 날씨도 마찬가지고요. 방대한 자료를 학습해서 주식시장이나 유망 종목 추천도 가능해졌습니다. 바이탈리티 앱에서도 사용자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분석일까요? 힌트. 힌트요? 힌트. 힌트는 아주 많은 방대한 데이터, 이만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자, 정답. 정답. 빅데이터. 빅데이터.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를 드리기 앞서 먼저 직접 시연을 좀 해보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네. 페이지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어? 페이지를 그냥 넘겨요? 눈으로? 와, 너무 편하겠다. SNS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거구나. 하트도 누를 수 있어. 아이 컨택트? 아니에요? 뭐죠? 윤진 씨 알겠어요? 아, 이게 아이 트래킹. 아이 트래킹. 아이 트래킹. 트래킹. 아이 트래킹. 아이 트래킹 정답이네요. 아이 트래킹. 와, 근데 정말 신기하다. 네, 시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아이 트래킹 기술을 방금 보셨는데요. 이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이제 시선으로 공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 공을 이제 시선으로 골대에 넣는 그런 이제 게임을 통해서 안구 운동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요새 이제 온라인 강의도 또 많이 듣잖아요. 이제 온라인 학습에 적용을 하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진짜 강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시선이 딴 데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손을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 없이 시선으로만 이제 클릭하거나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다, 진짜. 예, 예.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기술을 통해서 더 잘 사는 법, 그리고 재미있는 신기술과 함께 IT 용어 퀴즈까지 함께 해봤는데 고맙습니다. 이윤진 씨, 그리고 SK 주식회사 CNC 김종수 선임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 리브베러 릴레이 챌린지가 공개됩니다. 샵 리브베러, 샵 리브 해피어로 여러분의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네, 삐뿔리님으로부터 릴레이를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리브 해피어는 무엇인가요? 나만의 소소한 소확행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삶을 도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익혔던 다양한 기술들을 체험해보면서 이번 주말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거 하시는 바이탈리티 앱도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아니, 근데 AI 바이탈리티 앱도 만들었어요? 네, 이제 주식회사 CNC와 이제 AI 바이탈리티가 함께. 아, 네. 그랬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건강 나이 테스트가 있는데 바이탈리티 나이 측정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 이거 자신 있어.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나이 진짜? 저는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해요. 키. 키. 몸무게는 보지 말기. 아, 몸무게. 아, 그런 걸로 다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네, 이제. 키, 몸무게, 뭐. 혈압 수치. 어?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떡해요. 더 열심히. 아니, 미안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전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가볼게요. 아니, 이게 뭐야. I did a few mistakes that I try by myself to resolve the problem. I think you cannot do it by yourself. No. You know, you need people. So it's good to talk. You need people. It's good to talk. It's good to share. We're very lucky now to be in an era where it's acceptable to talk about struggles and about different things that Absolutely. You're going through. And it's not a weakness, it's not a anymore. Weakness. No. Boss, thank you so thank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리브 베러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크쇼와 함께 더 잘 사는 방법을 살펴보는 리브 베러 릴레이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계속되는 릴레이 챌린지, 누가 다음 주자가 될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몸 건강, 정신 건강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강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파이낸셜이죠. 그렇습니다. 지갑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리브 베러, 리브 투게더, 가치 있는 소비 생활로 함께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김장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자 코리아 김승현입니다. 네, 재정 건강 한마디로 돈이잖아요. 그래서 게스트 두 분과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 버는 법은 사실 개인마다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버는지를 뭐 알려드리는 건 좀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돈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좀 잘 쓰시는 타입인가요? 돈을 잘 쓴다는 게 많이 쓴다는 것보다는 저는 버는 만큼 적당히 네. 쓰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살기 위해서 재정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왠지 좀 안 어울리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돈만 많다고 행복하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사실 꼭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돈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죠. 근데 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다만 약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좀 분명히 조금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게 사실 저희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장민님은 돈 관리, 매니지먼트를 본인이 직접 하시나요? 제가 웬만하면 현금을 잘 안 쓰고 네. 카드로, 비자카드로 쓰는데 네. 저는 이제 그 포인트 포인트 적립하는 거에 재미 들어서 예, 예. 네, 전 마일리지를 좀 이렇게 꼬박꼬박 채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예. 카드를 좀 많이 쓰고 근데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용카드를 만약에 우리가 자주 쓰신다고 했으니까 네네. 신용카드로 뭐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과금이랑 이제 뭐 매달 나가는 지출도 다 카드 명세서에 다 이렇게 나오니까 찍히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지출들은 사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용카드를 네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면 네네. 잘 사용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있나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혜택 관련된 부분인데요. 카드는 각각의 카드별로 고유한 혜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쓰시면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습관 관점에서 사실 요즘 카드사들이 되게 앱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서 쓰시면 뭐 되게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카드 내역서를 볼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납니다. 이 돈들을 다 언제 이렇게 썼는지 저희가 가상 쇼핑을 함께 해보고 결제 전 점검을 통해서 더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털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미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아무거나 담아도 되나요? 담으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 비자 홈페이지로 왔는데요. 네. 좀 편히 입을 수 있는 옷부터. 옷을 네. 먼저 사보려고. 그러면은 저희 홈페이지 여기 그 중소상공인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클릭하시고 쭉 내려보시면 네. 패션 쪽 패션이 있네요. 여러 캐터로 이런 쪽에서 또 구매를 하면 네. 요즘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부르신 거예요? 네. 아, 흰색 후드티? 흰색 후드티. 예쁘네요. 가맹점에 또 결제를 하시면 또 할인 혜택도 제공이 돼요. 여기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5%. 아, 네. 담아도 되죠? 담아도 될까요? 하면서 담았잖아요. 네, 카드 지갑이네요. 그러니까 막 어두운 색깔은 좀 잘 못 찾잖아요. 그래서 좀 밝은 카드 지갑이 있었으면 했는데 이것도 왠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또 여기도 또 할인. 아, 네, 여기도 15% 할인이 가능합니다. 담으세요.
이쪽은 핸드백을. 백은 왜? 이제 담아야 되니까. 백 많으시잖아요. 아니 이거 이... 무조건 담아야 돼요? 네, 이 노란 색깔 지갑을 여기다 네. 담으면 왠지. 아니 그게 아니 딴 백 있잖아. 네. 원래 쓰던 거 있잖아요. 네, 가격도. 가격도 공이 몇 개? 공이 120. 12만? 아니, 12만 아 그러면은 12만 아주 비싸지 않나? 여기다 또 15% 할인 또 가능하니까 해야죠, 또 샀네. 하시면 좋고. 또 샀어. 또 아이오브. 아이오브 또 많이 아. 하시잖아요. 네, 건강식품. 네. 나이 들수록 또 몸 잘 챙겨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엄청 저렴하네요. 여기다가 또 12%. 네, 12% 또 해드려야지. 네, 승현님 지금 해외 사이트에서도 지금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네.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해외 직구는 사실 네. 그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들을 좀 구매할 수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사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수수료가 좀 발생을 하긴 합니다. 네, 수수료 발생해요. 그래서 한 해외 이용 수수료라고 해서 한 1.3%에서 1.5% 정도 발생을 하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할인 혜택을 받으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사실 비자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고객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구 사이트를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 사이트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엄선해서 비자 핫딜이라는 걸 런칭을 했습니다. 올해 런칭을 했고요. 지금 보셨던 부분들도 비자 핫딜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어쨌든 할인 혜택을 받아서 구매하셨을 때 그 정신적인 건강 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허브에서 네. 구매하는 게 괜찮고 네네. 그리고 샵백은 뭡니까? 사실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샵백이라는 캐시백 업체고요. 샵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일정 부분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비자카드를 구매하시면 추가적인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네.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딱 요거 스스로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이거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네. 비자 중소상공인들이 네.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서 진행하고 싶어요. 좀 빵빵한 혜택을 제가 직구에서도 해외 직구에서도 받고 네.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해 주시죠. 네. 자, 이렇게 김장미님의 장바구니 운이가 결제 완료됐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오늘 이렇게 쇼핑도 같이 하시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장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 제가 모르고 있었던 혜택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되었고 직구도 너무나 좋은 혜택들이 많아서 예. 네, 앞으로 계속 비자카드로 네, 결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현님은? 저희가 아까 중소상공인 캠페인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상공인분들 도와드리는 그런 혜택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물건을 파실 때, 그다음 해외 진출하실 때 도와드리는 플랫폼도 같이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셀러분들 들어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정말 감사.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곧이어 비자와 함께하는 리브베러 릴레이 챌린지가 공개됩니다. 샵 리브베러, 샵 리브 투게더로 여러분의 함께 잘 사는 법을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장미입니다. 이윤지님으로부터 릴레이를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최애템이 있나요? 삶의 가치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최애템을 알려주세요. 샵 리브베러, 샵 리브 투게더로 여러분의 최애템을 인증하고 Live Better Relay 챌린지를 참여해 주세요. 가치 있는 소비 함께해요. 아니 근데 이게 전문가분이 오셨으니까 지금 저희가 뭐 다 얘기를 하고 끝났지만 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AIA 바이탈리티 카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건 무슨 카드예요? 그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는 AIA 제가 모델인데. 모델이시니까. 예, 들었죠. 저희가 사실 그 아직 출시는 전이에요. 출시는 전인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 네. 굉장히 좋은 리워드 혜택을 주는 걸로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발급
출시되면 네. 발급 받으셔서 쓰시면 되게 많은 혜택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AIA 고객분들에게 많은 리워드를 좀 비자에서 제공해 주시면 네, 뭐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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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유익하고 또 건강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더 잘 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우종이었습니다. Live Better.